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의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 3곳 중 한 곳은 지난 5년간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362개 가운데 122개는 장애인 고용이 전무하고 단 한 명을 선발한 기관 또한 62개라고 합니다. 공공기관이라 하면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정부가 투자, 출자, 재정 지원 등을 하는 기관을 말하죠. 그렇기에 보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우리 사회 속 차별을 여실히 보여주는 채용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